네, 아까 앞선 의원님 질의에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의원님이 판단을 하셨고, 그것은 의원님만의 판단이 아니라 저 역시도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항공안전법 위법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관련된 규정들을 다 송부해줬고, 그 내용들을 통일부에 국토부에서는 통일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대한민국 법 지켜야 합니다. 맞죠? 네. 지금 조금 전에 무혐의 얘기하셨는데요. 그거는 네. 지난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무혐의가 유죄 무죄 판단에 비판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관련된 법 제가 위반일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 20년 보냈습니다. 근데 예. 20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이건 뭐 어디 있어? 예, 그거는 법률적 항변이 안 됩니다. 분명히 위법이 된다라고 최소한 여기 있는 이재정 지금 9년째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되고는 계속 위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법을 집행하는 기구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저도 좀 누구인지 말씀드립시다. 충분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박상아 그리고 박정호 두 형제분 기부금법 위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으신 적 있죠? 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으셨죠? 몇년 전에? 집행유예 아니고요. 벌금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그게 집행유예입니다. 예, 받으셨죠? 네. 예, 지금 아슬아슬하시잖아요. 대한민국 법 준수하면서 하시기 뭐 바랍니다. 아슬아슬합니까? 법 위반하시고 당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항공안전법 위반의 소지 있다고 분명히 고지해 드렸습니다. 법은 모른다고 해서 무죄가 되거나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정말 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표현의 자유 행사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과 그 관련 법들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법정보다 더 엄정한 국민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형태도 말씀하시면요, 달라지셨는데, 네, 몇년 제가 묻는 전에 얘기만 답변하시면 더불어민주당이 됩니다. 대북전단 잠깐만요. 금지법,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지 자, 않았습니까? 모욕적입니다. 그만하세요.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는 국민입니다. 지금 박상학 증인 앞에서 저를 증인이라면서 왜 계속 국민 증인을 의원님만 모욕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모욕하지 저도 좀 않았습니다. 국민으로서 말씀하게 묻는 해야지.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인기, 이번에는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시험 삼아 4, 5년 전에 북한으로 보낸 적은 있다. 사실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 그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무인기 안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안 보냈는데 4, 5년 전에 시험 삼아 보낸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안 보냈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유사한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죠? 있습니다. 예.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이 정말 국지적 충돌 가능성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럼 모르십니까? 김정은은 우리 아니요, 지금. 대통령실에 그 한강에 왔다 갔다 몇십 대로 날려 보낸 건 괜찮습니까? 잠깐만요. 본인이 지금 민간인이 이런 방식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자인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니까 지금 김정은이 보낸 게 지금 훨씬 당장 위험합니다. 우리 국민이 생명 해치려는 김정은이 우리 정말 핵과 본인이 미사일 개빠가고 잠깐만요. 제가 묻는 질문에 우리 대한 주석 답변 김정은의 한 행위에 대해서 왜 여보세요. 말합니까? 저도 언성이 톤이 좀 높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도 굉장히 톤이 높으신데 그럴수록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 자중하시고 톤 낮추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 무인기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사실 의원님,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핵과 보냈다면 미사일로 우리 너무나 국민을 위협하니 거의 더 그러십시오. 100배, 만배 위원장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1분에서 멈춰주시고 잠깐만 주지시켜 주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예. 차분하게. 아니, 내가 아니 그리고 범죄자도 아니고, 질문하고 겹치지 말라고 아니, 주십시오. 저보고 계속 위험하다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내가 뭐 그렇게 위험합니까? 김정은이 나보다 만 배, 천배 더 위험하지. 위원장님 발언 중단 요청 드립니다. 자, 질문하시고 딱 끊으시면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아니 계속 질문하고 난 답변도 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말이 겹치잖아요. 아 그래 아니 의원님도 들을 줄 모르시네. 글쎄요. 질문하면 질문을 딱 끝나면 답변하세요. 여쭤보시고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1분 다시 주십시오. 1분 다시 주십시오. 예.
최소한 발언에 1분 더 드리세요. 예. 질의하시고 답하세요. 예. 기가 차서 그럽니다. 이번에는 보내지 않았다. 4, 5년 전에는 시험 삼아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 이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현행법에 의해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셨고요. 두 형제님, 형제분 두 분 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도 국토부에 의해서 네,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금 국토부에서 회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통일부 장관님, 잠깐만요. 통일부 장관님, 통일부 장관님. 네, 국토부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통일부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제가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련된 단체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도록 실무적 차원에서 노력한답니다.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공문 받으셨죠? 네, 다 받았습니다. 왜 관련 단체의 그 공문 내용? 아, 저희들이 막 거기 단체들의 그 공문을 보낸 것보다는 저희들이 소통을 하면서 그런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아니요 또 저분들 지금 위법과 합법에 아슬아슬한 선을 타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단체들이 아니 단체들이 알고 있으면 그 굳이 뭐 할 모르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도 항공안전법 위반. 아니 왜 박상호 의원님 그 대표께서 모릅니까? 아니 본인이 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아니십니까 의원님? 아, 근데 본인은 그거는 이재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예. 의원님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도록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장관께서 아니 의원님 경찰에서 관련된 지침을 모두 통지를 했는데 말입니다. 아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